자고 있어. 밥도 안 먹고. 사랑에 빠진 을. 엄마 앞에서 막무가내 철없는 갑으로 변신해요. 몰라! 나와 굶어 죽어버릴 걸! 아유, 그런 말이 어딨어? 도대체 왜 그래? 어? 무슨 일이야? 영주 엄마 유학한대! 네가 좋아한다는 걔? 갑자기 왜? 등록금 때문에! 우리 학교 등록금 더 올랐단 말이야! 아, 아빠 등록금 언제 해결해준대!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 잘 해볼게, 어? 그러니까 너는 아무 말 말고 학교만 잘 다녀, 알았지? 아, 싫어! 오빠 안 다니면 나도 안 다닐 걸! 세상에, 정말. 철부지 딸에겐 을, 공처가 남편에겐 갑이에요. 당신 담배 폈죠? 아니야, 안 폈어요. 냄새가 나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서 딱 한 대 폈어요. 아이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마누라 몰래 도둑 담배나 피고. 아휴, 딸내미도 문제지만 당신이 더 문제예요. 아니, 우리 딸이 왜요? 아, 지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등록금 몰라서 학교 못 다닌다고. 지도 학교 안 다닌대잖아요. 아유, 참. 아, 그 등록금 문제 좀 어떻게 좀 해봐, 요즘. 아니, 나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말처럼 쉽지가 않아서. 딸내미 굶어서 죽기 전에, 최대한 빨리 좀 하세요! 어휴, 정말 속상해서 내가. 아, 뭐 대통령이 뭐 다 해결할 수 있는 줄 아나? 아, 뭐 다만 보면 승질이야. 나 대통령이세. 지금 당장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들어오라 그래. 응? 반값 등록금 지금 내가 지시한 지가 언제 돼? 지금 아직까지 안 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 와이프한테 욕 먹게. 반값이 안 되면 3분의 2 값이라도 그래도 욕 먹을래나? 아유, 야, 막가보자 이거야 지금? 세상은 늘 이렇게 갑과 을의 관계로 돌아가요. 그래도 갑일 때 너무 행패 부리지 말고 을일 때 너무 기죽지 말기로 해요. 놀코 가족 여러분, 남은 2011년도 모두 파이팅 해요. 연말 특집 스텝 탐구 생활 3. 올 한 해 동안 고생한 스텝들을 탐구해 보겠어요. 기술감독 박준걸, 채널 마케팅 김재인, 한정은, 장지원, 김지민, 홍보 이영균, 우연섭이에요. TVN 브랜드 디자인 1팀 김지영, 김민준, 이아름이에요. 캐릭터 제너레이터 디렉터 김현민, 캐릭터 제너레이터 디자인 정준, 박은지예요. NLE 편집 기진세, 온라인 서비스 양희선, 서윤영, 손천지, 조은미예요. 그리고 버스기사님 방지예요. 롤러코스터 스텝 탐구 생활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